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가야산 서남쪽에 자리한 해인사는 신라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흥대사와 이정대사가 802년에 창건하였습니다. 조선 초 해인사로 팔만대장 경판을 옮겨서 모시게 되면서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안한 법보사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내용이 완벽한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과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등 귀중한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